대박의 억수로 크고 좋네. 어? 상구가 니 먼저 와 있었구나. 정남이 니가 많이 늦었네. 와 상구가 니는 설발 억수로 잘 쓴다. 근데 정남아 얼굴이 이거 왜 이래? 너 혹시 어제 술 먹고 들어가다가 재빨아졌어? 아니다 그래서 이거 피부 트러블이다. 야! 이거 확 막 공기를 쭉 차니까? 서울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. 서울에서는 비브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야. 아, 내가 진짜 억수로 많이 배웠다. 야, 여기 억수로 좋다. 야, 상구가 근데 내 요즘에 얼굴에 왜 이래 뭐가 나노? 그럴 때는 세수할 때 몽글렌징을 써봐. 야, 내 그런 거 갖고 다니기 귀찮아한다. 바우지에 넣어 다니면 되지. 야, 내가 다 가지고 올게. 정남아, 센불 많이 달라고 해? 야, 장난이 하나인데. 상국이 정남이 오래 기다렸니? 야 경아나 니가 만대 니 니 설마는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모르니? 야 장난이다 일단 앉자. 아이 목말라 죽겠네 진짜 장난이 봐. 아이고 무식하다 무식해. 야 서울에서는 물 먹을 때도 교양 있게 먹어야 돼. 야 어떻게 먹는데? 우리 가는 거 잘봐. 물입니다. 어디 우리죠? 30년대 서울 아리수입니다. 이야 진짜 장난이네 경아라. 그리고 너는 우리 셋 중에 최고로 서울 사람 같대. 당연하지. 사실 난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설날에 부모님한테 세배를 하다가도 부모님이 사투리로 덕담을 하면 깜짝 놀라서 저를 두 번 하고 그랬어. 그가 아버지한테 맞아 코피가 와이파이처럼 터지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저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믿기 싫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아버지 아직도 정정하세요. 와 장난 아니죠로. 신제품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얼굴에 바르는 로션 좀 보고 올게. 아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로션 하나 보여줄래요? 로션 아 에?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크림인데요. 되게 좋아요. 이 장난 똥 때리라. 보소 손에 바를 거 말고 내 나반지에 바를 걸 달라고요. 네? 고요야! 서울 아가씨잖아. 서울말로 해야지. 이거 확막 공기를 쭉! 차비가! 내가 하는 거 잘 봐. 저기요. 그러니까 손에 바를 건 말고 여기 볼티 바를 거 없어요? 네? 아니 그러니까 손 말고 여기 빠마리에 바를 거 없냐고요? 네? 아니 빠마리에 바르는 거 없냐고요? 뼈마리요? 저 뼈마리는 몰라도 계란마리는 좋아하는데. 이거 뭐 빠마리를 꼬집어 볼까? 야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. 야 됐고 시골에는 엄마한테 줄 립스틱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니? 야 그거 없나? 그럴 줄 알고 내가 시골에서 립스틱 갖고 온 거 있대. 짜잔짠. 아이고 정남아 정남아 이것도 시골 립스틱을 들고 오면 어떡하노. 경아라 이거 한번 봐라. 안 몰랐다. 이거 한번 봐라. 안 몰랐다. 이거 봐라. 지는 맨날 착한 역할하고 내만 맨날 나쁜 역할하고 작년에 내가 9수가 끝나서 이제는 일이 좀 잘 풀릴까 했는데 또 삼재인갑다.